빠방하이. 어느덧 5편이나 만든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문화편. 오늘은 중간 정리 겸 몰아보기로 돌아왔습니다. 병, 축, 일본의 신기한 혼밥 레벨부터 신기한 급식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 먹방 전철국수 편. 뜨끈뜨끈한 국수 위에 올려진 크로켓. 언제 봐도 군침 돌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가 있었으니 아리 엄마가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건데요. 뭐? 혼밥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죠. 아리 엄마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담비 엄마도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먹는 걸 주저하는데요. 막판엔 집에서까지 숨기는 걸로 라스트팡.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일본의 혼밥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한 회사의 점심시간 짤. 우리나라는 회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나가서 먹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죠. 학교 식당에도 1인 칸막이가 생길 정도이고요. 혼밥집도 워낙 많이 생겨나서 혼밥은 이제 흔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아리 엄마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그건 바로 이 가게의 이미지 때문. 동네 국수집, 라멘집, 특히 전철역 앞에 있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기사식당 같은 느낌. 아재들이 빨리빨리 끼니 때우고 가는 이미지라 여자가 그것도 혼자 오면 특이하게 본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건 규동. 규동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국밥 이미지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인데요. 만약 썸 타는 도중에 데이트 코스로 규동집을 간다? 그럼 바로 아웃? 이런 남자들을 이르는 규동남이라는 단어. 심지어 이미지까지 있다고. 그렇다면 남자는 어디서 혼밥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바로 디저트 카페나 브런치 카페. 결론은 혼밥 자체는 흔한 문화이지만 남자, 여자 각각 가기 꺼려하는 혼밥집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혼밥 레벨이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과거에 먹었던 달고나를 추억하던 엄마. 목욕하다 말고 가쁜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하죠. 먼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달달달 녹여주고요. 막판에 소다로 쉐이크 합니다. 맛? 실패. 아리랑 동동이도 도전해보지만 역시나 실패. 몇 번의 도전만에 겨우 성공하죠. 이 맛있어 보이는 달고나. 그런데 달고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우리가 잘 아는 달고나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맞습니다. 이건 일본식 달고나인 카루메야끼. 우리나라와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설탕을 넣을 때부터 물을 조금 넣어주고요. 계란 흰자도 넣고 함께 섞어야 하죠. 그리고 막판에는 소다를 넣고서 부풀어오르도록 신나게 쉐끼쉐끼 해야 합니다. 이거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맛도 영 다릅니다. 달고나는 좀 더 딱딱하고 설탕향이 강하다면 카루메야끼는 소다향이 강한데요. 식감도 부스러 게 머랭 느낌에 더 가깝죠. 그럼 달고나가 근본이냐 카루메야끼가 근본이냐?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탕 과자는 많은 나라에서 유행했기 때문이죠. 당장 일본의 카루메야끼도 포르투갈의 카라멜로를 수입한 것. 영미권에서는 라고 검색하면 달고나와 비슷한 게 넘쳐납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경부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많은 가정에서 해먹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노점상에서 파는 대표적 간식이기도 했죠. 저도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만들기도 힘들고 달고나가 훨씬 맛있는 것 같네요. 삐딱선 타는 건 아니지만 개성이 넘쳐나는 동동이. 학교에서도 소수파로 불리며 급 따당할 때가 많죠. 오늘도 기분도 안 좋겠다.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팥죽 캔을 뽑으러 밥한기로 갔는데 와, 달아져 버렸죠. 알고 보니 인기가 없어서 빼버렸다는 슬픈 사연이. 하지만 집에 가보니 잔뜩 쌓인 바나나 팥죽 캔. 인기가 없는 제품이라 재고 떨이를 해서 털어왔다고 합니다. 동동이는 신나게 바나나 팥죽 캔을 먹는 걸로 마무리. 잉? 팥죽 음료? 너무 생소한데 이게 실제로 있냐고요? 예스. 그 인기 좋은 팥죽 중에도 동동이가 하필 좋아하는 건 바나나 팥죽. 이건 소수파이긴 합니다. 맛? 일반 팥죽 캔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자판기가 발달하고 뭐든 캔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일본인들. 옥수수 스프 캔, 삼계탕 캔이 나올 정도인데요. 인기가 좋은 팥죽 캔은 넘쳐날 수밖에 없죠. 물론 캔 아닌 팥죽도 자주 먹는 편이고요. 단팥으로 된 음식이라면 호불호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팥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왜 이리 인기가 많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팥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던 이유. 오랜 기간 육식 금지령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기가 들어있던 만두, 양고기와 선지로 만들었던 양갱 등 중국에서 여러 음식들이 전파됐는데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대용으로 팥 안골을 넣은 게 각각 팥만주, 팥양갱이 됐죠. 곧 만주와 양갱은 일본식 과자인 화과자의 메인이 됩니다. 이후 많은 화과자가 단팥으로 단맛을 내면서 팥 디저트 사랑은 계속되죠. 찹쌀떡만 먹어봐도 눈치 풀어질 정도로 달달한데요. 쌉싸름한 녹차와 궁합이 잘 맞아 더욱
꼭 달아진 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워낙 부드럽고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고구마가 괜히 미친 듯한 인기를 얻는 게 아니죠. 팥 빼면 일본 음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모찌떡, 도라야끼, 단팥빵, 아이우쿠, 방고, 오나카, 팥빙수, 도미빵 모두 팥이 주재료인 디저트들이고요. 팥맛 키캣, 팥맛 가루비, 팥맛 캔디 등 팥맛이 없는 과자 보기도 드물다는. 개인적으로 팥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바나나 팥죽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아빠의 술먹방 에피소드, 병맥주, 팥개, 와인 등 온갖 종류의 술먹방을 보여주죠. 혼자서도 마시고, 저녁 식사 때도 마시고, 여행가서도 마시고, 쉴 때도 빠지지 않고 마십니다. 안주는 또 얼마나 야무지게 먹게요. 신선한 회부터 달콤한 당고, 각종 꼬치류, 가라아게까지. 먹자랄 아리아빠, 퇴근 후 혼맥 땡기게 하죠. 여기에도 특유의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문화는 이자카야 문화. 퇴근 시간만 되면 바로 향하는 이곳 이자카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자카야가 있긴 하지만요, 일본의 이자카야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일본에는 20-30년 이상 된 가게는 기본이고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일본의 이자카야 하면 플레이트의 안주를 여러 번 시켜먹는 게 특징. 취하도록 잔뜩 마신다기보다는 혼술이나 진들과 가볍게 한잔하는 바의 느낌이 강합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면 물수건과 함께 작은 그릇 요리 오토시가 내어지는데요, 오토시란 기본으로 제일 먼저 내주는 술안주로 고급 호텔에서 내어주는 웰컴푸드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본 무료 제공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료라는. 일본의 이자카야 하면 또 심야 식당 아니겠습니까? 대개 17, 18시부터 23시까지만 영업하는 이자카야들과는 달리 다음날 아침까지 영업하는 게 대부분. 20-30년도 훌쩍 넘긴 로컬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과 사장님의 사이는 친밀한 수준을 넘어 가족 같은 느낌이며, 아래아빠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주도 다양하기보다는 손님의 니즈에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동이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던 음식들, 알고 보면 현실 고증 제대로였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일본 미디어에서는 단골 손님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야 식당의 클리셰라는. 여담으로 비교적 최근에는 1인당 1000엔 내외로 마실 수 있는 곳인 센베로가 유행입니다. 센베로란 1000엔을 뜻하는 센과 본들의 만들의 체한 모습의 베로베로를 마개조 시킨 신조어죠. 회사원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가성비전은 핫플레이스라는. 일본같이 혼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네요. 쌓여있는 연하장을 읽고 있는 엄마와 아리. 외사촌의 큰딸이 이렇게나 컸다니 세월 참 빠른데요. 가만 보자,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도통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엄마. 그냥 패스. 다음 연하장은 아빠의 지인인 듯 하지만 아빠 역시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또 패스. 이번에는 동동이에게 온 연하장. 와, 보낸 사람 이름도 안 적혀있답니다. 발로 그린 그림 모양새를 보니 누군지 감은 옵니다만 이걸 연하장으로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아리에게 온 연하장.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니 철연이죠. 크, 달달해라.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연하장 문화, 일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간단한 서찰로 썸녀, 썸남,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주변 지인 등 한 해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보내죠.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 앞서 보았듯 너무 오래전에 알던 지인들에게 온 연하장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연하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썰 있지만 나라시대 혹은 해안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 윗사람에게 방문하는 는 연초 인사물례가 있었는데요, 거리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는 새해 인사를 길로 보내는 게 최선이었죠. 이후 귀족 간에 연초에는 편지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탄생, 서서히 서민들 사이에 퍼졌고 지금의 연하장이 됐습니다. 일본 설의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연하장. 하지만 연하장의 발행 매수는 해마다 감소 중입니다. 2021년은 19억 4천만 장, 2022년은 약 16억 4천만 장으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죠. 70대 이후 노인들의 슈카츠 연하장의 유행도 슬픈 현실인데요. 슈카츠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일컫는 말로, 그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갑작스러운 변고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로 연하장을 보내는 걸 그만두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연하장 관계를 청산, 즉 마무리 짓는 셈이죠.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해 굳이 필요 없는 문화이지만 마지막은 슬프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엄청난 스펙의 아리아빠, 입양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것도 성인일 때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맞다만만은 작가의 가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리는 작가 자신, 동동이는 동생, 부모님은 작가의 부모님. 얼마 전 동동이의 딸이 결혼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빠입니다. 작가 본명의 성씨, 그리고 작가 엄마의 성씨를 기반으로 추측했을 때 작가의 아버지는 대릴 사이 혹은 서양자로 추측되는데요, 이를 모티브로 한
아리 아빠도 동일할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종종 등장하는데 아빠의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 외엔 등장한 적이 없죠. 또한 엄마와 아빠가 만난 건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였는데요. 대리 사이 역시 조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대릴 사위, 서양제 제도가 뭐냐고요? 대릴 사위란 사위가 처가에서 함께 사는 것. 일본에서는 남편이 성씨를 버리고 처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제는 더 나아가 남편이 처가에 입양되어 성씨를 바꾼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다 큰 성인을 입양하다니 대체 왜요? 일본은 미국처럼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하는 부부 동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업이나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데 딸밖에 없는 집안은 대릴 사위 혹은 서양자로 사위의 성씨를 바꿨다고 하죠. 과거에는 열 커플 중 한 커플이 대릴 사위나 서양자를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아버지가 그렇게 추정되는 것처럼 아리 아빠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부 동성 제도 그리고 가업이 중시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 같네요. 전설의 튀김국수, 새우튀김, 돈가스, 고로케, 닭튀김, 어묵튀김, 고기튀김. 일본에는 튀김이 얼마나 많은지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수하게, 튀긴 어묵, 튀긴 교자 등 재료를 직접 튀기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방식을 고로모하게라고 합니다. 고로모하게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 밀가루와 계란을 입힌 덴푸라, 우리가 잘 아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텐동 등이 있고요. 둘째, 전분을 얇게 입힌 가라아게, 치킨, 탕수육 등의 고기튀김이 가라아게 종류이죠. 셋째, 계란과 빵가루를 입힌 후라이, 고로케, 돈가스, 규카츠 등의 바삭바삭한 빵가루가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튀김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되죠. 덴푸라는 스시 같은 고급 음식, 향인 음식 대접을 받는 반면 가라아게, 후라이는 서민 음식 취급을 받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튀김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거의 모든 끼니에 튀김 요리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우동에 꼭 들어있는 이 튀김 부스러기, 짱구나 아따맘마에 밥 위에 뿌려먹는 이 것, 이걸 텐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느끼하고 고소한 튀김 맛을 내려고 온갖 곳에 뿌려먹는 겁니다. 이처럼 튀김 처돌이 일본인들, 하지만 튀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끼케아 16세기 부근으로 예상되죠. 튀김의 어원 자체도 포르투갈어인 템포라, 직역하면 금요일인데요, 카톨릭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금요일에 고기를 대체해서 먹던 생선 튀김이 일본에 들어왔으니 처음 튀김이란 것을 맛본 일본인들,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육식금지령으로 무려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일본인들, 음식이 거의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고기라고 해봤자 생선뿐이었는데요, 대기름칠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그때부터 온갖 것을 튀겨먹기 시작합니다. 육식 금지령이었기 때문에 고기는 못 튀기고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그리고 야채들을 튀기는데요, 해산물, 야채를 튀긴 덴푸라가 근본 취급을 받는 게 이유 때문이죠. 감튀처럼 일종의 패스트푸드로 서민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랬던 게 육식 금지령이 풀리면서 고기도 튀겨먹게 되고 현재처럼 튀김 종류가 많아진 거죠. 짱구랑 아따맘마에서 뿌려먹던 게 튀김가루였다니 놀랍네요. 야식하면 동동이, 동동이하면 야식 아니겠습니까? 엄마 몰래 먹었던 햄 마요네즈 토스트, 아리와 함께 몰래 만들었던 냉국수.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동동이의 심야 요리 편이 레전드이죠. 집에서 심야 식당을 연 동동이, 네 가지 요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리, 당육수, 계란죽. 차가운 밥에 치킨 스톡을 넣고 계란으로 살살 저어주면 끝.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건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간편죽으로 편의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닭고기까지 넣으면 오야코동이 되죠. 두 번째 요리, 동동이표 옥수수 토스트.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생 옥수수를 싹싹 잘라서 얇게 펴준 다음 토스트기로 직행. 어느 정도 익었으면 올리브유랑 소금을 뿌려주면 마무리. 뭔 맛인지 상상되니까 더 맛있어 보였죠. 세 번째 요리는 아라레 오차즈케. 보면서 가장 기괴했던 요리인데요, 일본의 딱딱한 쌀과자인 아라레, 여기에 녹차를 넣어 말아먹는 거죠. 이게 무슨 조합이야 싶겠지만요, 일본에서는 꽤 자주 먹는 간식입니다. 쌀과자에 녹차 말아먹는 맛 그 자체인데요, 짭짤하니 매콤하니 과자 맛이 섞여 가볍게 먹기 좋다고 합니다. 짭조름한 시리얼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나또 토스트, 피자 대용으로 만들었던 이 토스트. 식빵에 나또, 깍둑썰기로 토마토를 올려주고요, 케첩과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린 뒤 오븐에 5분 정도 데워주면 완성. 동동이는 끝까지 맛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꽤나 맛있다고. 나또 토스트 역시 일본에서는 메인 간식. 치즈와 나또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치즈와 나또의 고소한 맛과 케첩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다만 나또 양이 꽤 강해서
있어서 낫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렇게 동동이 야식을 보고 느낀 점. 이게 야식 맞아? 맛은 있어 보이는데 정말 간소해 보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야식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야식하면 피자, 치킨, 곱창, 떡볶이 등 식사 뺨칠 정도의 헤비한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오차즈케, 오니기리, 타마고케안이라고 계란을 얹은 밥, 계란죽, 이런 간단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죠. 헤비하게 먹는다고 해봤자 컵라면, 우동 정도라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식 먹는 사람이 50%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하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이자카야나 라멘집 외에는 9시쯤 되면 거의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야식이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야식은 우리나라가 최고네요. 아따맘마 송 레전드 먹방 에피소드. 엄마 전철역 국수편. 전철에 오기까지 15분 남짓한 시간. 엄마는 쇼핑을 잔뜩 하고 와서 그런지 피곤에 쩔어있는 모습이죠. 그 순간 코끝을 강타하는 맛있는 냄새. 바로 전철역에 위치한 국수집이었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담비 엄마를 만나고 속전속결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노릇노릇한 튀김에 뜨끈한 메밀국수라니 맛없을 수 없는 이 조합 좀 보세요. 신나게 먹는 걸로 마무리.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도 저기도 좌석 없이 모두 서서 음식을 먹는 모습. 어묵같이 간단한 간식도 아니고 국수를 서서 먹는다니 이상하다 싶지만요. No, no.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일본에는 전철 기다리는 동안 간편하게 식사를 때울 수 있는 타치구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타치구이란 한자 그대로 서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포장마차에 가면 서서 먹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지만요. 그건 길거리 어묵이나 떡볶이 순대 정도의 간단한 간식일 뿐. 일본은 서서 먹는 스탠딩 스시바, 우오가시 니오니치, 서서 마시는 이자카야 술집, 타치노미 등 다양한 스타일의 서서 먹는 가게가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서서 먹을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서서 먹는 대신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타치구이 식당은 좌석과 테이블이 필요가 없는 카운터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과 인건비 절약이 가능해지고 회전율도 높아서 가격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장마차처럼 저렴하게 한 끼 때우기 딱 좋은 장소인 거죠. 타치구이 음식점의 시작은 에도 시대. 당시 거리에는 각기각색의 많은 상인들이 장사진을 펼쳐 여유롭게 식사는커녕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대량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마차 야타이가 등장. 주로 길거리에서 스시, 튀김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서서 먹기 시작하면서 파생된 문화가 바로 타치구이입니다. 수많은 타치구이 중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건 소바. 특히 역사 안에 위치한 소바 우동 전문점은 아재들의 상징이라고. 물론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혼밥 레벨은 상당합니다. 세상 뻔뻔한 아따맘마도 혼자 먹기 꺼려했는 인데요. 일본의 혼밥 레벨 관련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따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아빠. 뭔가 하고 들여봤더니 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중이 안 돼서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옆에서는 울고 떠들고 난리를 피우죠. 결국 대폭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동이 방으로 찍진. 뭐? 여기라고 잘 될 리가 있나요? 몇 시간째 방에 틀어박혀서 쓰고 찍고 무한반복. 이 많은 종이들 좀 보세요. 와? 아빠가 이렇게나 열중하는 이유. 바로 오촌 조카의 결혼식에서 친척 대표로 축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오고 와? 누가 봐도 밤을 꼬박 지새운 듯한 아빠의 몰골. 그래도 축사는 완성했답니다. 이후 달달 외워버린 축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 과연 그는 축사 연설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기는 무슨. 원고를 집에 두고 왔다는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두 잔 술 기운을 빌려보기로 하는데요. 뭔가 불길한 이 느낌. 마침내 축사가 시작되고 패닉에 빠져버린 아빠. 그 순간 구세주 엄마가 등장. 자신감을 얻은 아빠는 축사 원고도 내팽개친 채 완벽히 연설을 끝마치는 걸로 마무리. 아빠 결혼식 축사를 하다 편에서 들여다본 일본의 결혼식 문화.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축의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소 30만원. 네, 기본이 3만엔부터 시작입니다. 가까운 친구거나 친인척인 경우에 5만엔, 여기서 조금 더 친분이 두터운 경우엔 7만엔, 그리고 그 이상까지 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관계별, 상황별로 액수를 정하긴 합니다만 일본은 미니멈 30만원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요. 일본 결혼식 하객은 평균 60명 정도.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만 초대하죠. 결혼식 전에는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여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 반드시 체크해서 답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들과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기금이 비싼 것. 그럼 왜 하필 30이냐? 2, 4, 6과 같은 짝수는 신혼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풍습이 있는지라 홀수인 3, 5, 7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뿐만 아닙니다. 주기금을 낼 때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닌데요. 한국은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흰색 봉투를 나눠받는 게 디폴트잖아요. 일본의 축의금 봉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 기본. 장소와 축하를 의미하는 노시장식은 필수이며 봉투에 묶여있는 매듭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수의 하객들로 구성된지라 아리 아빠가 밤새 그 난리를 칠 만도 했죠. 그래도 축의금의 액수가 센 편인 만큼 고급 코스 요리에 음식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네요. 결혼식 몇 번 참석했다가는 거덜나겠네요. 아따맘마를 보면 오는 특이점, 왜 이렇게 어묵이 많아? 아침도 어묵, 점심도 어묵, 저녁도 어묵,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냥 먹기 질리면 어묵전골, 어묵튀김, 어묵카레, 심지어 어묵라면까지. 와우!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데요. 놀라운 건 아리는 집에서 그렇게 어묵을 먹어놓고 편의점에서도 맛있게 사먹죠. 일본인들은 어묵을 진짜 좋아할까요? 네, 물론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국민 음식인 건 확실합니다. 묵금당 가격도 하나 800원에서 1000원 선이라 엄청 저렴하고요. 마트에 가면 어묵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서 반찬으로도 짱이죠. 아따맘마에 나온 것 말고도 치즈가 들어있는 어묵, 오징어가 들어있는 어묵 등 맛난 어묵도 많다는 것. 하지만 라스트판은 역시 오뎅이죠. 잠깐, 어묵이랑 오뎅이 동일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뎅은 냄비에 뜨거운 국물을 넣고 곤약, 무, 소고기, 유부, 어묵 등을 넣고 끓이는 일종의 전골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묵과 동일어로 잘못 알려져 있죠. 어묵만큼 밥상 단골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장아찌. 매실을 소금에 절인 우메보시가 가장 유명하죠. 된장국에 반찬 한 개, 장아찌 하나 넣으면 상차림 끝. 짱구네처럼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소박한 메뉴가 주로 밥상 단골 손님입니다. 이렇게 차린 게 많지는 않더라도 안목적 룰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녁은 꼭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 밤 10시, 11시가 되더라도 밥은 꼭 차려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집에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이죠. Anyway, 아빠의 유행어 배달시켜 배달. 아따맘마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배달 음식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배달을 많이 시킬까요? 도시국이라 요즘 배달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달료는 어떨까요?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가까운 곳은 500원 하는 곳도 있고 먼 곳이나 피크타임은 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도 주로 2,000원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월 1만원 배달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저렴하다고 하네요. 배달구독은 괜찮은데? 짱구에 나오는 이 진수성찬들, 고기 파티, 샤브샤브 파티, 평소 술상도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맨날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먹나 싶지만요, 아린의 집밥은 달랑 어묵 하나 나오는 게 부지기수. 이것도 며칠 내내 징하게 먹습니다. 심하면 장조림캔 딱 하나 따놓고요, 김밥 속 재료를 그대로 올려놓기도 하죠. 도시락도 부시락인 매한가지. 다른 애들은 엄청 많이 싸우는데 아리 도시락은 우메보시 하나에 우엉조림 같은 게 전부라는. 아린의 집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요, 짱구네 집보다는 아린의 집이 훨씬 현실 실적입니다. 이렇게 매일 진수성찬 차리는 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찬 몇 개로 해결하죠. 아따맘마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빠 월급 첫날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 4일 전 나왔던 이 반찬. 해초무침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히지키조림, 즉 꽃조림입니다. 일본의 국민 반찬 중 하나인데요. 보통 톡과 어묵, 유부, 표고버섯 같은 걸 같이 조리죠. 일본에서는 토세날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반찬입니다. 달달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밥도둑인데요.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요. 1kg에 한화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보통 한 끼에 많아야 100g 하는 거 생각하면 1,000원에 온 가족 저녁 식사를 끝낸 셈입니다. 둘, 월급 3일 전 나왔던 이 반찬. 어묵 잡채와 된장국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실곤약과 어묵볶음입니다. 일본 저렴한 식재료 3인방 중 2개를 볶은 건데요. 오돌토돌한 식감에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쳐줘야 재료비 1,500원 정도 들었겠네요. 셋, 어묵 하나. 이건 직화라고 불리는 어묵입니다.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림 으로도 먹고. 아따맘마에도 틈만 나오면 나오는 반찬이죠. 이것도 4개 세트가 비싸봐야 1,500원 수준. 가성비 난리 났죠. 마지막으로 월급 전날에 나왔던 이 반찬. 쌈장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나메타케, 팽이버섯 조림입니다. 팽이버섯을 간장에 푹 졸인 걸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데요. 엄청나게 짜서 젓갈처럼 밑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건 더더욱 저렴해서요. 보통 한 병에 100엔, 즉 1,000원도 안 합니다. 4일간 먹은 반찬을 모두 합해보면 겨우 5,000원. 아린의 엄마는 4일 동안 단돈 5,000원에 온 가족 끼니를 때운 셈이죠. 이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요. 아리랑 동동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일본에서는 야식으로 오니기리, 주먹밥을 즐겨 먹습니다. 오늘따라 출출한 아리, 갑자기 엄마의 주먹밥이 떠오르는데요. 음식 못하기로 소문난 엄마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게 이 주먹밥. 하지만 에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금 간에서 뭉친 게 전부이죠. 그래도 맛있다고 학교에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 집은 야식을 몰래 먹는 게 문화인가요? 몰래 내려가서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한 아리, 엄마에게 딱 걸렸으니 의외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쓱싹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것도 안 들어갔지만 역시나 맛은 굿. 이건 진짜 맛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레전드는 엄마 주먹밥이 무서워 편, 아리는 늘 먹던 부실한 도시락인데 미쳐버린 비주얼의 주먹밥을 싸온 유리. 요즘 유명한 주먹밥집에서 파는 거라는데요. 맛도 미쳐버렸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집에서 만들어본 주먹밥 비주얼도 맛도 평범스. 왜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러던 다음날 엄마는 승민 엄마 쇼핑하다가 화제의 주먹밥집을 발견합니다. 긴 웨이팅 끝에 들어간 이 집. 상어 지느러미 주먹밥, 번골 주먹밥, 해비어 주먹밥, 번개알 주먹밥, 딸기 초코 주먹밥까지 눈 돌아가는 비주얼.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12개나 사버렸죠. 그렇게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걸로 마무리. 아따맘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은 주먹밥 천국입니다. 너의 이름은 속 일본 문화에서도 설명했지만요, 도시락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도시락을 사 먹고요. 학교도 아리네, 중동이네처럼 급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 도시락을 싸갈 수밖에 없죠. 물론 짱구네처럼 유치원도 급식을 안 줍니다. 도시락의 간편한 대안 중 하나는 주먹밥. 워낙 잘 팔리니 종류도 다양해지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편의점도 한몫했는데요. 삼각김밥도 일본에서 개발, 편의점, 주먹밥 전문점, 이자카야까지 어디서든 쉽게 다양한 주먹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먹밥은 참치마요, 연어, 우메보시, 영란젓, 그리고 계란맛입니다. 참치마요 빼고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요. 특히 이 계란주먹밥, 반숙 계란을 넣어놔서 데워물면 날계란이 샥 하고 흘러나온다는. 다만 우리나라 입맛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김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 두껍고요. 참기름 간을 한 우리나라 김과 달리 갓소부시 국물, 간장, 설탕, 소금 등으로 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눅눅하고 비린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삼각김밥은 그렇다 치고 주먹밥은 정말 맛있겠네요. 동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급식시간, 육즙 터지는 고기환자, 시원한 도토리국수, 채소 듬뿍 고기나베, 고급 팔부채까지. 크, 일본 급식 역시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특이점 하나,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눈치채셨나요? 네, 일본의 급식은 식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트레이 위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을 따로 담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밥그릇이나 국그릇 등의 식기를 손에 들고 먹는 문화 때문.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다들 밥그릇을 들고 먹죠. 식판을 들고 먹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왜 들고 먹을까? 여기에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식기들은 목기, 칠기 그릇인 오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오안 식기들은 워낙 가벼워서 손에 들고 식사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젓가락 위주로 식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밥과 국을 덜 흘리기 위해 가벼운 소재로 그릇을 만들어 손에 들고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썰은 옛날부터 다다미 위에 앉는 습관 때문이라는 썰입니다. 상에서 먹으면 음식과 입사의 거리가 있어 먹기에 어려움을 겪었던지라 접시 등의 식기를 들고 먹는 풍습이 생겨난 거죠. 이후 일본 특유의 식사 문화는 학교 급식판에도 영향을 끼쳐 밥그릇, 국그릇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특이점이라면 일본 급식에는 의외로 밥 대신 빵이 많이 나옵니다. 동동이만 봐도 그렇죠. 식빵에 핫도그빵, 모닝빵, 베이글. 아무리 그래도 두부 된장국에 빵은 좀. 실제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죠.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원하는 밀가루와 탈지분 분유가 넘쳐났던 일본.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밀가루 처분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급식 메뉴에 빵을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튀김빵과 쿠페빵, 식빵, 그리고 탈지분유가 급식의 단골 메뉴가 됐죠. 또한 국민들에게 아침에 빵을 먹도록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본의 빵 문화는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아침만 되면 밥보다는 토스트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다 이유 때문이라고. 마지막 특이점은 고등학생인 아리는 도시락을 손수 싸들고 다닌다는 거. 가방 고등어 도시락, 이트볼 꼬치 도시락, 삶은 계란 도시락 등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만 주구장창 먹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전일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 급식의 경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일부러 급식을 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처럼 매점에서 간식으로 때우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크리스마스 계획을 짜며 신난 엄마, 케이크는 뭘로 하면 좋을까? 5급 음식을 만들어볼까? 아주 신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어째 굳은 표정의 가족들. 아리는 친구들과 노느라 늦는다고 하고요. 아빠는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죠. 긴팍 새버렸어. 그래도 동동이는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만요, 중이 아니랄까봐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아무래도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파티는 물 건너간 듯 싶죠. 어느덧 저녁 시간, 집에 있으면 뭐하리. 연말 분위기나 느낄 겸 밖으로 나선 엄마. 울적한 마음을 뒤로한 채 거리를 걸어보는데요.
맞아,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땐 저랬었지.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과연 엄마는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까요? 눈무슨 샴페인에 치킨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귀족처럼 모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일본의 평범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담아낸 이 에피소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휴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킨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는 각종 경긴날만 되면 치킨집에 불이 나잖아요. 일본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치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 일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저곳 치킨 파는 곳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치킨 전문점은 기본이어 슈퍼마켓, 편의점, 햄버거 가게 등 대대적으로 판매를 시작. 매체에서도 치킨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무려 11월부터 예약 접수를 합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많은 치킨 브랜드 속 유난히 잘 팔리는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KFC. 네, 정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실제로 일본 KFC의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은 월 평균 매출의 10배에 달하고요. 치킨부터 온갖 사이드를 때려박은 크리스마스 전용 파티팩도 매년 출시되죠. 대체 왜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 걸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 일본에 1호점을 오픈한 KFC. 당시에는 이게 미용실인지 슈퍼마켓인지 고객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1호점 점장에겐 걱정과 근심만 쌓여갔죠.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평소와 같이 일을 하던 점장은 유치원의 크리스마스 파티용 치킨 주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산타 복장을 하고 유치원을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찬물 더움을 가릴 것 없던 점장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줬는데요. 이후 금방 다른 유치원 크리스마스 치킨 주문도 폭주합니다. 이거다. 이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점장은 KFC 할아버지에게 산타 옷을 입히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은 이내 방송국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며 크리스마스 이꼴 KFC 치킨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물론 KFC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칠면조를 구하기 어려우니 대용으로 닭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치킨이라 이 조합 옳죠. 아따맘마에서 어묵만 베리베리 많이 나오는 이유, 세일을 워낙 많이 해서 도시락, 스시와 함께 마트 세일 3대 천왕으로 불리죠. 짱구 엄마 못지않게 세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따맘마. 타임 세일에서는 거의 날아다니죠.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봉지 세일. 이건 봉지를 주고 제한시간 안에 넣는 만큼 가져가는 세일인데요. 아리 엄마는 여기서도 새우 담기 신기록을 달성하죠. 이외에도 천원숍에서 이것저것 쓸어 담아오는 에피소드, 그랜드 패밀리 세일에서 10분의 1 가격에 옷 사오는 에피소드, 세일 에피소드 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일본엔 세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가 주고 사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상시 세일을 하죠. 백화점과 마트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9시쯤. 마감 세일이라 스시부터 도시락까지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일본 물가가 비싸다? 이것도 다 과거 얘긴데요. 우리나라랑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저런 세일을 상시로 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저렴하게 느껴지죠. 와, 진짜 싸게 파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엔 어두운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디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지난 20년간 물가 오른 애가 손에 꼽을 정도. 가격을 좀만 올려도 고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경쟁도 치열해서 세일을 왕창 때릴 수밖에 없었죠. 수익이 적다 보니 인건비도 올릴 수 없었는데요. 물가와 마찬가지로 월급도 2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 또 세일을 하는 악순환의 연속. 그렇다 보니 별의별 파격 세일도 많습니다. 엄마에 나온 봉지 세일은 물론이고요, 짱구에 나왔던 옷 껴입은 만큼 그대로 주는 껴입기 세일, 머리 양갈래로 하면 할인해주는 양갈래 머리 세일, 대머리만 할인해주는 대머리 세일까지. 와우! 이제야 왜 아리 엄마, 짱구 엄마가 전단지만 보면 눈에 불을 켰는지 알겠네요. 3번 중 2번은 먹배타는 아따맘마 집밥, 고급 요리로 유명한 샥스핀, 이탈리아 가정식 카포나타. 이 집에만 가면 마개조 됩니다. 아린의 엄마 입맛이 저 세상 가 있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인 요리 실력 자체가 없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무려 라따뚜이. 네, 이 음식 맞습니다. 물론 아린의 엄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못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일본 가서 음식 먹었을 때의 반응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 라면 좀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현지 가서 먹어보면 드는 생각, 짜다 그리고 느끼하다. 처음 먹어보면 잘못 나왔나 착각할 정도로 극강의 짠맛을 자랑하죠. 라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짜고 느끼한 건 물론 달고 특이한 식감까지. 왜 이렇게 우리 입맛에 안 맞을까요? 첫째, 다시스 세소 베이스 때문. 우리나라 음식 하면 떠오르는 맛, 매운맛, 김치찌개, 비빔밥, 된장찌개 할 것 없이 매콤한 맛을 사랑하는데요, 일본은 단맛과 짠맛을 좋아합니다. 이건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미소, 다시스 세소로 대표되는 베이스 덕분. 음식을 만들 때도 저 순서대로 소스를 넣는 게 국룰인데요, 먼저 달게 만든 다음에 짠맛, 신맛을 더하는 순서.
밤새이다 보니 뭘 먹어도 달짝지근하면서 짠맛이 나죠. 장어덮밥을 먹어도 장조림을 먹어도 뭘 먹어도 비슷한 맛처럼 느껴지는 게 이 소스들 때문입니다. 둘째, 날씨가 덥기 때문. 이렇게 달달하기만 해도 참고 먹겠는데 극심하게 짭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일본의 기후와 연관이 있는데요. 날씨가 더운 지역일수록 음식이 짠 건 다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짜기도 하지만요. 국물 음식도 많고 젓갈 같은 염장 음식도 많죠. 또한 라면이나 우동 등 국물 요리도 국물의 맛을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면을 중심으로 봅니다. 면이나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국물이 더욱 짠 경향이 있죠. 셋째, 토로 문화. 나또의 끈적끈적한 식감, 마의 끈적끈적한 식감, 밍밍한데 끈적끈적한 식감, 이걸 토로 문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날달걀, 소고기에도 찍어 먹고 그냥 밥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안 그래도 끈적거리는 낫또에 계란까지 섞어 먹는다는, 이렇듯 우리와는 다른 소스, 더위로 인한 짠맛, 끈적끈적한 식감이 콜라보해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일본인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극강의 짠맛, 단맛, 느끼한 맛 때문에 반찬을 조금만 먹게 되고, 이는 소식으로 이어져 체형이 왜소해지는 데 큰 영향을 줬죠. 그래도 적응되면 맛있는 음식은 엄청 맛있는데 여행가서 먹고 싶네요. 전설의 에피소드, 여러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 포도, 군고구마, 식빵, 대게, 먹는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스파게티. 동동이는 그냥 떠먹고, 아리는 돌돌 말아먹고, 아빠는 라면처럼 샤라랍, 엄마는 파마산 치즈를 듬뿍 뿌려서 두 입에 순삭했죠. 와? 폐지방률 50%인 이유가 있었다는. 아따맘마에는 이외에도 파스타 먹방이 자주 나옵니다. 양배추 파스타, 오징어젓 스파게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파스타들도 많죠. 지분율 가장 높은 건 나폴리탄 스파게티. 빠방이들은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거 아셨나요? 나폴리탄은 토마토 케첩을 베이스로 만드는 스파게티로 일본식 양식인 화양식입니다. 시작은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져온 스파게티 통조림이죠. 묽은 토마토 케첩에 면발이 다 불어터진 군용식 스파게티. 주로 미군들이 간편하게 먹던 짬밥 느낌이었는데요. 개항기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한 주방장이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케첩, 베이컨,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개발한 겁니다. 이탈리아 하면 나폴리가 떠올라 나폴리탄이라는 제플리시를 붙인 거라고.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본 화양식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거의 모든 일본식 양식집에 고급 요리로 둔갑해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나올 정도였죠. 이후 간편 요리로도 발달하면서 카레와 함께 일본인들 추억의 맛, 엄마의 맛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웬만한 과자에 나폴리탄 맛은 기본이고요. 나폴리탄 맛 빙수까지 있다는. 나폴리탄을 비롯한 오므라이스,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등 경양식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전파 되면서 파스타, 이꼴, 나폴리탄 스파게티 공식이 성립됐다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파스타라는 말을 거의 안 썼죠. 이름에 나폴리가 붙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역. 이탈리아 사람한테 말하면 기겁하는 파스타로 왜 이런 괴식을 만들었냐, 이탈리아인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반응까지 볼 수 있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육볶음을 케첩으로 만드는 느낌이니까요. Right? 이와 비슷한 파스타는 하나 더 있습니다. 명란젓 파스타. 1960년대쯤 한 레스토랑의 한 손님이 캐비어를 들고와 캐비어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너무 맛있었지만 가격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상품화하려고 그나마 저렴하고 인기 있는 명란젓을 넣어 만든 게 명란젓 파스타의 시초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까지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나폴리에서 온 줄 알았는데 충격이네요. 두근두근 밸런타인데이 전날, 송이는 짝사랑하는 동동이를 위해 동동이 마스코트 인형과 초콜릿을 준비했지만 만약 거절이라도 당한다면 후폭풍이 세게 올 이너게임.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큰맘 먹고 초콜릿을 건네주기로 결정. 무슨 이마저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치이는 바람에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이 흘러 방과 후 진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마저도 실패하죠. 한 달 뒤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또 김칫국부터 마시는 우리의 송이. 과연 동동이가 나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건네줄까? 뭔가 상상에 빠져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하는데요. 많이 쳐다도 보고 텔레파시도 보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걸 알아줄 리가 있냐고요. 뭐 마지막엔 운 좋게 동동이가 가져온 화이트데이 선물용 쿠키를 나눠 먹었지만 어째 더 처량해 보이는 송이의 모습으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 솔직히 공감되는 사람 손.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나눕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이날을 계기로 커플로 발전하기도 하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초콜릿을 주는 상대 따라 초콜릿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 먼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선물하는 초콜릿인 홈메이드 초코, 남성이 여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야쿠 초코, 내돈내산 고생한 나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지분 초코, 가족에게 주는 초콜릿인 화미 초코, 아따맘마에 나왔던 것처럼 반 친구들 사이에서 초콜릿을 교환하는 호모 초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문화는 길이 초코. 뜻 그대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스트 밸런타인데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남성이
여성에게 의리로 건네는 초콜릿인데요. 길이 초코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두 배로 보답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이트데이 날에 두 배의 값어치가 되는 선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밸런타인데이도 난리이지만 화이트데이도 스트레스라는 빠방이들은 화이트데이를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셨나요? 밸런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본의 사탕 제조협회에서 만든 상술의 날입니다. 사실상 화이트데이 챙기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남녀가 주고받는 날인데 밸런타인데이 남자, 화이트데이 여자, 상술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죠. 화이트데이가 일본에서 만든 거라니 놀랍네요. 새해 연중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 세 가지 세계 떡부터 핫떡까지 신나게 떡먹방을 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노란스러운 소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체험에 열중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째용 다들 소질이 없어 보이죠. 우중, 그때 나타난 떡매치기의 장인. 퇴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떡매치기를 완성. 박수갈채를 받으며 쿨하게 퇴장합니다. 가만 보자, 저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엄마는 홀로 연습을 시작하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찾아온 엄마의 차례. 불타는 눈빛, 이상한 자세, 모두의 이목을 끌던 바로 그 순간 엄마의 파워스매싱에 절구통이 부서져버렸다는. 떡매치기는 뭐 아무나 하나요? 그냥 떡이나 먹는 걸로 마무리.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연말연시 또는 축제, 그리고 경사스러운 날에 떡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3월은 여자아이의 미래를 기원하는 행사인 히나마치리를 하며 흰색과 분홍색이 3단 정도로 쌓여져 있는 모양의 히시모치를 먹었고요. 5월에는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단고노 생쿠로 하며 떡갈나무 잎에 쌓여져 있는 가시와모치를 먹었죠. 특히 설날은 새해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신년맞이 떡을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바로 카가미모치. 카가미는 거울, 모치는 떡. 이름부터 특이한 카가미모치는 서로 크기가 다른 두세 개의 떡을 포개어 얹은 뒤 맨 위에는 귤 하나를 올려주면 마무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 많은 가정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깃든 신성한 떡을 새해 가족끼리 나눠 먹음으로써 신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외에도 팥소나 콩가루, 깨를 잔뜩 입힌 오하기, 철판 위에 얇게 펴서 구운 떡 피에 팥소를 싸고, 벚꽃잎으로 마른 사쿠라모찌 등 절기별로 먹는 떡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지금에야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 한 사람은 절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나머지 한 사람은 힘찬 구호와 함께 절구공이를 내리치고, 옛날에는 순도 100% 노동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떡매치기로 만든 수제떡의 맛은 특히나 각별하다고 하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워낙 키가 작아 보이게 나와서 놓치는 사실. 아리는 무려 고등학생이죠.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신기한 건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우는 것. 일본 고등학교는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어서 대부분 학생 식당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운다고 하네요. 아리도 도시락을 싸우긴 하는데 맨날 어묵 아니면 장아찌만 있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일본에서의 엄마 생활도 쉽진 않습니다. 남편부터 아들, 딸 도시락까지 매일같이 싸야 하는데요. 덕분에 짱구에 나온 것처럼 도시락 잡지가 유행. 도시락을 소분해서 냉동해 놓는 츠크리오케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락도 도시락이지만 가장 궁금했던 건 아래의 동아리 활동. 그것도 테디베어 동아리. 일본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아리 활동이 배정되어 있지만 한 달에 두세 시간 정도일 뿐. 반면에 일본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야 하죠. 아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거의 목숨을 건 수준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 방과 후에도 동아리 활동, 심지어 방학에도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다같이 MT도 가고 축제도 준비하고 아주 신나 보이죠. 동아리도 정말 다양한데요. 야구, 농구 등 기본 스포츠는 물론 해외문화 탐방, 또래 상담, K-POP 동아리까지 별의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한 학교 동아리의 축제 모습인데요. 와우, 진짜 신나 보이죠. Anyway, 퍽퍽한 학교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동아리 활동. 우리나라도 이런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장을 보는 아리 엄마, 그때 보이는 송이버섯 누님. 잠깐 혹했지만요, 이거 하나에 4만원? 바로 자리를 뜨려 하는데 다른 부부가 사는 걸 보고 혹해서 충동구매하죠. 아니, 4일간 반찬 5천원으로 때운 사람 맞냐고요. 그렇게 영접한 송이버섯,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요. 어떻게 먹을까? 버섯밥을 해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구워 먹습니다. 향기도 좋지, 기대하면서 한 입씩 먹는데요. 우와, 이게 무슨 맛? 엄마, 아리, 동동이 셋 다 오묘한 맛에 놀랍니다만 아빠 혼자 맛있어하는 걸로 마무리.
아따 맘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송이버섯, 짱구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데요. 송이버섯을 어떻게 먹을지 회의를 하지 않나 아주 환장을 하고요. 도라에몽, 사자의 상, 페로로, 웬만한 일본 애니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죠. 실제로 일본에서의 송이버섯 대접도 엄청납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장소는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고요. 송이버섯에는 님을 붙이는 게 오래된 국룰이죠. 어쩌면 참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송이버섯.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뜨뜻미지근한 게 현실이고요. 동아시아권에서나 인지도가 높지 서양에서는 메인 식재료는 아닙니다. 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걸까요? 식재료의 맛 그리고 향을 중시하는 일본 음식, 과거부터 버섯을 베이스로 한 요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송이버섯, 무려 7세기부터 귀족들의 전유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산상급의 대우를 받았죠. 독일 주전자에 송이버섯, 은행, 해산물을 끓여낸 도빙무시는 가을의 로망, 고급 오마카세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송이버섯은 현재까지도 양식으로 키우는 걸 실패할 정도로 키우기 까다로운 종인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국, 북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죠. 중국산 송이버섯도 최소 2-3만원, 일본산 송이버섯은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급 송이버섯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중국산 짝퉁일까봐 백화점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안 그래도 비싸던 송이버섯,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비싸지고 있는데요. 나중엔 몇백만원 줘도 못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지각하는 아리, 아침밥은 무슨, 도시락통만 가지고 냅다 뛰어갑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엄청났으니 선남이 입술이 명란젓으로 보이질 않나, 원중이도 먹을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겨우겨우 버틴 후 하굣길 햄버거 가게를 발견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돈까지 빌려서 버거에 너겟에 감튀에 쉐이크까지 다 시키는데요. 행복해지는 이 맛,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요? 얼마 안 가 다 남기는 걸로 마무리. 여기를 봐도 또 여기를 봐도 누가 봐도 맥도날드인 이곳, 일본도 햄버거 하면 역시 맥도날드 입니다.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등 버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느낌이지만요. 일본에서의 맥도날드 인기는 우리나라 스벅급의 인기쯤 됩니다. 매장이 무려 3,000개가 다 돼가는데요. 우리나라 맥날이 400개 정도밖에 없는 곳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물론 메뉴나 서비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많이 다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케첩이 없죠. 일본 맥날에서는 케첩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요. 인기 메뉴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인기 버거가 불고기 버거라면 일본은 데리야끼 버거, 데리야끼 소스를 듬뿍 적신 패티가 들어있는 버거로 일본 대표 메뉴이죠. 계란이 들어있는 로코모코 버거, 츠키미 버거도 인기이고요. 녹차 단팥 맥플러리, 녹차 오레오 맥플러리, 메론 소다 등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일본 맥도날드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마일 서비스가 있다는 것. 메뉴판에 스마일이라고 0엔이 써져 있는데요. 일본 맥날에서는 미소는 공짜라는 의미라고, 스마일을 달라고 하면 알바생이 공짜로 웃어줘야 합니다. 이건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 스마일을 주문하면 봉투에다가 스마일을 그려서 준다고 하네요. 물론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일본은 맥도날드가 부동의 원탑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한때 맥도날드의 아성을 위협했던 버거가 있었으니 모스버거, 데리야끼 버거를 처음 개발한 브랜드로 맥도날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현지화된 버거를 지향했는데요. 라이스버거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치킨 데리야끼 버거, 빵 대신 토마토로 뒤덮인 토마토 버거, 오코노미야끼가 들어간 오코노미야끼 버거, 야채로 뒤덮인 야채 버거, 실험적인 메뉴를 만들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식중독 이슈 등 각종 사건으로 현재는 맥날에 비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뉴 중에 치키미 버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뭐든지 야무지게 잘 먹는 이 가족, 건져 먹는 냉국수, 뜨끈한 떡국, 손맛 가득 연근 채소볶음, 맨날 먹어도 맛있는 어묵, 치킨 가라아케 등 먹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자 먹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퍼로니 토핑이 가득한 피자부터 과즙와 온갖 채소가 듬뿍 들어간 콤비네이션 피자까지 늘어나는 치즈를 놓치지 않겠다는 엄청난 의지. 와! 뭐 아따맘마에서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요, 사실 일본의 피자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우선 가성비가 최악. 일본의 3대 피자 체인점인 도미노 피자, 피자어, 피자라의 평균 가격이 L사이즈는 무려 3,000엔, 한화로 26,000원이 넘는다는 점. 비싼 건 무려 4,000엔, 한화로 35,000원이 넘어가기도 하니 말 다 했죠. 그렇다고 맛이 좋으냐? 토핑 2배에야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다. 사이즈도 작은데 가격도 너무 비싸다. 일본인들도 피자를 그다지 즐겨 먹지 않는다는. 그래도 한번 파기 시작하면 뇌절의 천국 일본답게 이색 피자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나또 피자, 치즈와 낫또의
제일 좋아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생각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동동이도 나또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먹기도 했잖아요. 느끼할 만하면 고소한 게 꽤나 괜찮다고. 둘, 명란 피자. 명란 처돌이 1분인데 명란 파스타, 명란 덮밥, 명란 우동, 명란 계란말이 등 온갖 음식에 명란을 넣어 먹는데요. 피자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짜자잔. 이 비주얼 좀 보세요. 고소하고 단짠단짠한 맛의 조화가 꽤나 훌륭하다고. 셋, 라멘 피자. 일본인들의 소울푸드 라멘과 피자의 콜라보로 화제가 되었던 피자헛의 천하일품 라멘 피자. 정통 라멘의 소스와 특제 차슈, 다진파, 모짜렐라 치즈의 만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은근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차슈 피자, 테리야키 피자, 스시 피자 등 온갖 마게주 피자가 넘쳐납니다. 라멘 피자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새해 아침 다같이 모여 TV를 시청 중인 가족들. 한 살 더 먹었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떡국이나 먹습니다. 그때 아래에게 온 상제의 문자. 올해는 엄마를 도와서 새 음식을 만들어봤다는데요. 킹크랩에 연어 아래, 고급 새우까지. 부잣집 딸 아니랄까봐 티를 팍팍 냅니다. 그에 반해 아린의 새 음식은 비엔나 소시지에 콩조림에 각종 채소조림에 그냥 평소에 엄마가 맨날 해주는 반찬 총출동이었죠. 우리집 새 음식은 뷔페식이라는 엄마. 모양만 예쁜 그릇에 찔끔찔끔 담아놓는 것보다 큰 그릇에 양껏 먹는 게 더 좋다고. 여기서 궁금증. 상진의 집에서 만든 새 음식이랑 아린의 집에서 만든 새 음식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면 엄마도 구색을 아주 잘 갖춰서 차려놓은 겁니다. 일본의 설날 음식 오세치. 가지각색의 요리를 찬합에 정갈하게 담아 새해를 축하하며 먹는 일본의 설 전통 문화인데요. 오세치 요리에는 다양한 의미와 소망이 담겨있다고 하죠. 검은콩 요리인 크로마메는 햇볕에 검게 그을릴 정도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홍백 어묵, 홍백 가마보코는 붉은색은 마기를 쫓고 백색은 맑고 깨끗한 신성함을 표현. 두 가지 색의 조합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외에도 불을 가져온다는 고구마 요리인 브링킨톤, 아이의 성장과 출세를 기원하는 축순, 마음을 수련한다는 의미의 내지리 고냐, 전망이 밝은 새해를 희망한다는 연근, 원기와 건강에 대한 기원을 담은 표고버섯 등. 알고 보면 새해 음식을 제대로 준비했다는. 하지만 오세치 요리 보기보다 맛은 없습니다. 섣달금음 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뒤 차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설날에 사용하는 불은 연신의 신성한 불로 여겨지고 있어 만약 그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한 해가 부정을 탈 수 있다며 불의 사용을 엄격히 금했다고 하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